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 중에서 램프와 함께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들만 신랑과의 기쁨의 결혼식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요. 인간은 누구든 다 빛이고 램프예요. 우리가 빛이고 램프로 기능하려면 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든지 기름을 공급해야 해요. 문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빛도 없고 기름도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때 빛 혹은 램프로서 기능할 수 없으면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과 기름을 공급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램프로서 빛을 내지만 에고로서는 죽은 램프가 되어 어두운 데에 거하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기름으로 우리 램프를 태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혼돈과 어둠도 사라져요. 이 기름은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없어요. 각자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이니까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기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밖 어딘가에서 기름을 사야 한다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돼요.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름을 사러 다녀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기름처럼 소중한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어지는 열 달란트 이야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장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두 명의 종은 칭찬받지만 적은 재능이라고 땅 속에 묻어버린 한 종은 책망을 받고 가진 재능마저 빼앗겨요. 능력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가진 재능마저 활용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져요. 능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안 보이는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재능을 열매로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지 재능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열매를 선택해요. 믿음이 없다면 능력이 많든 적든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허무한 삶을 산다면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에 거하게 돼요. 우리를 태우는 기름이든 재능이든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나와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런 믿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마태 25장 1절부터 30절